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is is e b s 생활 영어. 홀드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현석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a brand new week of EBS e b s 생활 영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 왕입니다. 네, 2014년 한 해가 벌써 정말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마지막 주 정말 뜻깊게 보내고 새해를 이번 주에도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네, 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아 이번 주는요, 저희가 네. 이제 연말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이럴 때 하는 이야기들이 또딱뭐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쓰는 말들. 한 해를 마무리할 때할수 있는 인사라든가. 으흠. 뭐온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본다든가 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소망이라든가 계획을 세운다든가 음? 네. 뭐 계획 얘기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다른 주제에서 또 해보기도 하고 네. 오늘은 일단은 어 많이 이미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연말 모임들 음. 음. 몇개나하셨어요아 어, 글쎄요. 셀수 음. 없네요. <laughs> 한뭐 어, 최소 세네 개? 네네네. 네. 뭐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도 하고 네. 친구들끼리도 하고 맞아요. 뭐 연말 모임이 12월 달 내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끼리도 네. 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연말 모임 송년회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뭐 2014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고 오늘 사실 이번 주는 조금 좀 차분하게 정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래도 오늘 같은 날 모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연말 모임입니다 네, 오늘 꼭 아셔야 될 표현들부터 만나볼게요 네. Let's take you into our Dialogue, Dialogue. 자, 가장 먼저 여러분, 연말 모임을 뭐라고 할지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해에 해당하는 year. 1년, 2년, 3년 할때 해당하는 year가 끝이죠. end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year-end party. year-end party 해서 연말 모임. 어순돌이랑 비슷하네요. year-end party. I have a lot of year-end parties. or we. have a lot of year-end parties 하면 연말에 모임이 이것저것 많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파티라는 건 모임에서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붙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customary. customary라고 하면 custom 같은 경우는 풍습이나 관습 같은 걸 말하죠. 이것의 형용사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송년회 같은 게 이렇게 의례이 일반적으로 많이 열린다라는 말을 할때 it's customary. year e n d parties are customary라고 하면 누구 한 명은 하고 누구 한 명은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번씩은 얼굴을 보자는 취지죠. 이런 모임들이 before the year goes by, go by. 자, 보세요. 슉 지나가는 거. go by. 옆을 지나간다 해서 go by죠. before the year goes by 하면 지나가기 전에,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서로 가는 얼굴을 본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표현들이 일단 오늘 대화에 등장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What do you have tonight? Me?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This is my fifth. Fifth? Wow.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No, no.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Oh, really? Where are they held? Typically at restaurants or bars.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Do you meet up with friends? Yeah, but companies have them too. They have year end staff parties? Yes, they are very common.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자, 저 사람 간의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제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송년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오늘이나 뭐 내일까지 송년회 있으신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What do you have tonight? 오늘 저녁에 뭐가 있냐? 이런 얘기인데, 계획을 물어보는 거죠. What do you have tonight? What do you have tonight? 오늘 저녁에 계획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죠. What do you have tonight? 오늘 계획 어떻게 되니? What do you have tonight? 자, 미누 가요. Me.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another"라는 말 자체로 봐서 또 다른 즉 이미 있었었죠. 몇 개가 근데 추가로 있을 때 쓰는 말이 뭡니까? "another" 어렵지 않죠. 여러분, "another year end party" 지금까지 몇개 있었는데, 오늘 연말 송년회가 또 하나 있어. "I have another year end party." "Year end p a r t y 에서 강세를 "year" 해주시면 돼요. "Year end party." "Year end party" 그러면서 "this is my fifth" 그랬죠. 서수입니다. "first, second". Third 쭉 가면서 fifth 다섯 번째다. 벌써 다섯 번째.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갖는 속년 횟수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3, 4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요.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이하일 수도 있겠죠. 자, fifth 그랬으니까 다섯 번이나 갔다고 합니다. This is my fifth. 벌써 다섯 번째 속년회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시카가 다섯 번째 fifth. Wow,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자, 여러분, work hard, work hard, work hard. 이 표현 잘 아시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party hard는요, 열심히 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와, 이번 달에 열심히 놀았구나. 너, 이번 달에 열심히 놀았구나.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라고 제스카가 하네요. 그래서 민누가, 어, no, no, 아니야.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자, 핵심 표현 나왔습니다. customary, customary. 보편적이다라는 말이죠.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단 발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customary, customary.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그래서 한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지금 제스카에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송년회는 매우 보편적이야. 그러니까 남만 이렇게 다섯 번째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송년회 많이 간다. 연말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자, 이게 의리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 만나고 막 놀고 그런 게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송년회가 아주 일반적이다. Customary 하다. Jessica says, Oh, really? 아, 그래? 어, 그렇구나. 주로 이런 송년회 어디서 열리니? 장소요. Where. Okay? Where are they held? Hold에 과거 분사형이죠. Where are they held? 그러면 어디서 열리는데? Be held. Be held somewhere. Where are they held? 자, 뭔가 열리다, 개최되다라는 의미로 여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 미리 가요. Typically at restaurants or bars 그랬죠.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서 여는 게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죠. 밥 먹으면서 만나서 밥한번 먹자. 만나서 술 한잔 하자가 송년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틀이죠. 그러니까 typically 주로는 말이야. 이런 말은 앞에다 써 주셔도 돼요. 주로 typically at restaurants or bars. at restaurants "Or Bars" 그래서 흔히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서 이루어지지,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맞아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말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보면 돼, "People Get Together" 자 "meet"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다 그냥 보편적인 의미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만난다는 외에는 "Get Together"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다라는 그런 어감이죠, 그래서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라는 취지예요. 자, people get together. 뭐뭐 전에? before the year goes by. before the year goes by. 오늘 핵심 문장 중에 하나로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얼굴 본다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네 그래서 제스카가 "Do you meet up with friends"라고 물어보네요 주로 친구들하고 보니 자 "meet"라는 단어 현석 선생님이 잘 설명하셨죠 "meet"는 그냥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뭐 특별한 어감은 없어요 그냥 만나다 근데 "meet up" "meet up" 할 때는 좀 캐주얼하게 보통 친구들하고 만날 때이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Do you meet up" With friends? Do you meet up with friends?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민우가, yeah, 응. but companies have them too. 자, companies. 회사들이요. 그래서 회사들도 have them too. 송년회를 해. 어? Yeah, but companies have them too. 그래서 친구들 뿐만 아니고 회사 안에서도 직원들끼리 이렇게 송년회를 한다고 설명을 하네요. Yeah, but companies have them too. 자, 이렇게 뭐 이제 회식이라는 말과 이제 맞물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 회식 같은 거죠. 직원 송년회 같은 의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They have year-end staff parties. staff party 라고 하면 이제 staff, 직원들을 말하죠. 영어에서 s를 못 붙이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staff죠. 여러 명의 직원이라고 해서 staffs라고는 절대 하지 않죠. 그냥 staff가 집합적 단위로 직원 혹은 직원 한 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staff parties, so they have year-end Staff parties. They have year-end staff parties. 그래서 자 직원 회식인데 연말에 하니까 연말 연말 송년회 같은 거구나 직원 송년회네. 오케이. Okay? So they have year-end staff parties. 끝을 올려서 이렇게 의문문처럼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형식이었어요. 그랬더니 민우가 어 맞아. Yes, they are very common. 회사도 보면 기업에서도 직원들이 마지막에 송년을 같이 하게끔. 맞아.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흔한 컨셉이야. They are very common. very라고 하는 단어는 강조어죠 항상 강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They are very common. 이라기보단 They are very common. They are very common.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At this time of year. 오늘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표현 중에 한 명인데요. 어, 이런 얘기죠. 매년 이맘때쯤. At this time. 지금이요 of year 했으니까 연중 이맘때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만들어 줄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오늘 꼭 여러분 표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at this time of year. at this time of year. 12월 지금 이맘때쯤. at this time of year. 레스토랑 식당가가 그래서 요즘에는 상당히 좀 바쁘다. 바쁘다는 얘기는 사람만 쓸수 있는 건 아니죠. 손님이 많다는 얘기죠. Restaurants are busy or very busy. 강조해 보세요.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음식점도 그렇고요. 뭐 mm -hmm. 술집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으니까 연말은 네. you know, everything is more busy yes, at this very time of busy. year. It's hard to get a reservation. 예약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uh, It's a busy time of the year. 이런 말도 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 연중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분주하고 바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Mm -hmm. 뭐 회사나 기업들도 이제 연말 정산을 하게 되니까 네. It's very busy and they have to plan for the new year Well, That's right. 한해 네. 계획, 새해 계획도 세워야 되다 보니까 12월 정말 빨리 지나가는 달입니다. 벌써 yes. 3일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러게요. <laughs> oka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What do you have tonight? Me?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This is my fifth. Fifth? Wow.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No, no, it's customary to have year end parties in Korea. Oh, really? Where are they held? Typically at restaurants or bars.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Do you meet up with friends? Yeah, but companies have them too. They have year end staff parties? Yes, they are very common.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대화문 다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연말 송년회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 자신감 있게 할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목표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게 year end party라는 말을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네. 자, 오늘 뭐 합니까? 하니까 오늘 저녁 때 송년회 또 있어요. 뭐 이게 모임이 처음엔 재밌다가 막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another 또한 차례 있다. I have another year end party. 해 볼게요. 네, 큰소리를 따라해 보세요.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자, 송년회는 year입니다. 발음 year and year-end. 다시 한번 빨리 해볼게요. I have another year-end party.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customary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ustomary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로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런 말이죠. 관습 풍습에서 나온 말이니까요. 아 이거 일반적이에요. 한국에서 뭐, 뭐 여러 가지 송년회 몇번 더하는 거 일반적이에요.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송년회는 이상할 것이 없다. 아주 흔한 거란 얘기죠. 해볼게요. Alright, here we go.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마지막으로요, it's customary to have year-end parties in Korea. Very good. 자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자리 모인다는 얘기죠.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People get together 한 자리 모인다는 얘기죠.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한해 지나가기 전에 한 모입니다. Here we go.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마지막으로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Very good. 자, 연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년 이맘때쯤 이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연초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그때도 이맘때쯤이란 말을 쓸수 있겠죠. 자, 딱 어떤 시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라면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빈칸에 넣어볼게요. restaurants are very busy. 자, 음식점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어, 사람들이 많이 몰리죠. 모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맘때쯤 at this time of year. 자, 다섯 단어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Okay. At this time of year. Okay. Here we go. 식당들은 매년 이맘때 손님이 많아.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One last time.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Very good. Okay. 그리고요 이제 매년 이맘때쯤 성년회가 많아. 오케이 okay?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Uh, year-end parties 오늘 배웠죠? There are many year-end parties at this time of year. There are many year-end parties at this time of year. Last time? There are many year-end parties at this time of year. Very good. 자 매년 이맘때쯤 모든 사람들이 바빠 바쁜 게 busy죠. Everyone. Is busy at this time of year. Everyone is busy at this time of year. One more time. Everyone is busy at this time of year. Very good. 자 그렇게 해서 누구나 바쁜 시기가 있는데 연말은 다 바쁜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문장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실제 대화 속에서 두 번씩 더 따라해 보실게요. Okay, listen carefully.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What do you have tonight? Me? I have another year end party. I have another year end party. This is my fifth. Fifth? Wow! You've been partying hard this month. No, no, it's customary to have year end parties in Korea. It's customary to have year end parties in Korea. Oh, really? Where are they held? Typically at restaurants or bars.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People get together before the year goes by. Do you meet up with friends? Yeah, but companies have them too. They have year end staff parties? Yes, they are very common.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Restaurants are very busy at this time of year. 자 오늘의 그러면 대화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그러면 연말 모임이란 걸 외국에서도 하는지 네.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음. 어, 오늘은요 이제 브라질에서 오신 분을 만났는데요. 네네.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남미. 어. 네. 남미는 남미. 어떻게 그 어. 음. 사람들이 하는지 연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궁금했는데. 음. Where we'll find out? Okay. Okay. Let's take it to tell me. Tell me.